나는 뭐 유두를 만들어는 봤지만 아니 애기 아빠로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댓글 올라온 얘기 좀 해봅시다. 모유수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우리 한물유두 편 했었어서 유두를 자르면 수유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혼주의자 본인이 그래서 젊을 때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물유두 수술을 해서 완전히 심한 단계로 다 끊었다. 그래서 수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오,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수유를 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아기를 낳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수유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답글 드렸어요? 이제 사실 상태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잖아요. 진짜 다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한번 가슴이 뿌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무리 없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안 나오고 가슴은 계속 뿔고 통증이 생기면 단유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했죠.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후배나 뭐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은 자주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신했을 때 모유수유 교육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룸메이트 교수님 오셨어야 되는데 모유수유 홍보대사 나오시면 바로 나와 뛰쳐나오면 바로 전화하면 나올 것 같은데 모유수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초산인 경우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애를 건강하게 키우고 낳는 것만 생각을 하지 모유수유가 힘들 거라고 상상도 하지를 않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애 낳는 것보다 모유수유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너무 힘들었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모유수유 왜 힘든 거야?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모유를 배출을 해야 돼, 짜야 되고 그거를 정기지 시간마다 계속 애한테 먹여야 되고 그거야 완전 노예가 되는 거잖아. 모유수유의 노예가 되잖아요. 멈추지 않는 뭔가 이제 올라탄 거잖아요 말에. 그 말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시간적인 것도 문제인데 처음에 그냥 수유를 잘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 잡는 거라든지 애도 잘 안 빨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두 모양에 따라서 애가 빨리 쉬운 모드도 있고 안 빨리는 모드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나 이제 산후조리원 가면은 완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약간의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제 완모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잠 못 자고 뭐 이렇게 반복적인 거 이런 것도 힘들지만은 저는 시작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힘든 거냐고 했고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해주는지 어디서 해주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요즘에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근데 모유수유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힘들고 알면은 조금은 너무 이제 무방비하게 당하는 저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어쨌든 출산 휴가를 길게 못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출근을 하면서 사실 모유수유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유방외과 이사고 모유수유를 장려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면은 이방암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거는 있으니까 장려를 하는 건 맞지만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모유수유 때문에 첫째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던 게 있어서 그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완모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 유방외과 선생님도 못하는데 잘 한번 물어봐. 그 모유수유 홍보대사 선생님의 그 사모님은 잘 하셨는지 궁금하다. 갑자기 엄청 궁금하다.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저는 진짜 제 자신 생각하기로 저는 정말 노력했거든요. 사실은 완모를 하려고 정말 막 한 시간 수유하고 한 시간 있다 또 먹이고 막 이런 걸 반복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때 정말 너무 노력했는데 안 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젊은 분들이 저는 수유를 못했어요 아니면 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모유수유를 해야 뭐 아이가 똑똑하다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믿는 좀 어르신 분들
또 꽤 있는 거. 우유 수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는 남성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희 와이프는 먹이 너무 심해서 유산염이 너무 심해서 아니고요. 유산염 있을 때 어떻게 해줬어요? 알아봐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아, 짜주는데. 그래서 유방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유 관련, 수유 관련 없는 거. 비율은 수유 관련이 제일 많은데 가끔 오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수유 관련 유방염은 잘 짜내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또 저의 경험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젖은 수건을 비닐백에 넣어서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려요. 그러면 이제 유방에다가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그러면 한 15분 정도 올려놓으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유방이. 그럼 이제 남편이 그거를 이제 짜준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손이 크고 하니까 이제 그걸 짜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많이 풀렸었거든요. 아, 진작에 알았으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왜냐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는 그게 너무 두 번 다 그래가지고요. 의사도 참 인생을 살아봐야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나요? 잘 짜내주질 않으면은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고여 있는 게 결국엔 농이 차기 시작하면 농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우리 원래 농약 생기면 치료가 열어줘야죠. 배출해줘야죠. 절개 및 배농인데 모유가 나온 유방에 절개 및 배농을 해놓으면 퍼스트 이제 나오는 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농이 나오면서 모유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만 해도 힘들다. 네, 상처가 안 낫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전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짜주고. 그럼 단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유요? 근데 저는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서 단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그냥 횟수를 그냥 줄이면서 천천히 됐거든요. 완무하시는 분들은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약으로 말리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모유를 말리는 약은 처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잘 쓰진 않는 약이군요. 많이 쓰진 않고 이제 의학적인 이유로 말릴 때나 쓰게 되겠죠. 아까처럼 그렇게 농차거나 이럴 때인 거고 뭐 단유 마사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뭐 단유 마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있었잖아요 댓글에. 댓글 있었죠. 찌꺼기가 남은 뭐가 또 유방암이 생긴다는 거. 일단은 찌꺼기가 나면 유방암이 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만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찌꺼기가 남으면은 그 석회 덩어리처럼 남으면은 이제 암이 또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아니면 또 상술일 수도 있죠. 상술일 수도 있죠. 혹하긴 한다. 네. 되게 있을 법하죠. 그럼 그 얘기 듣고 들어 안 하겠어. 사실. 또 이제 마사지 협회에서 또 우리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마사지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없어요. 외국에는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 와이프가 이제 다녀봐서 그런 마사지 하는 거에 다녀봤는데 시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확실히 잘 나와요. 잘하시죠. 네. 미사일 쏘듯이 나온 거였어. 스페셜리스트들이. 진짜 이거 확 쏘나요? 진짜로 분수 나왔듯이. 난 이렇게 나온 줄이야. 시원하겠다. 근데 문제는 마사지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애가 빨고 그렇게 안 나와요. 어쨌거나 이 모유수유라는 거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하지만 그래도 꼭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은 거.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분들은 만약에 혼합 수유를 해서 분유도 먹고 모유 수유도 한다면 새벽에 분유 타는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아, 그리고 네. 이제 트윈까지 시켜야 되잖아. 환상하지. 너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엄마 아빠들입니다. 네, 또 한 번 시작하신다고? 웃을 수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야?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와.